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황금. 자, 오늘은 왜 또 지금 숨어서 찍고 있냐?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10대, 20대더라고요. 40대, 50대 됐는데 항상 이 앙금덩이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나이 때면은 그러실지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때는 계속 광주 사람인데 초등학생이 화장실로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소변기로 안 가고 대변기로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전교생이 걔 대변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타장 같은 친구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염탐을 해요. 그 친구는 똥쟁이라고 발리니 지키고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항상 저도 배가 아플 때마다 수업시간에 손을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하고 양호실 가는 척 하면서 화장실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새끼 암탱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라고 하면은 제가 이것 때문에 초등학생이랑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좀 숨어서 찍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랑 왜 싸우냐 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진짜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2년 전쯤이죠. 이제 이 증인은 저랑 인터뷰했던 관동대 호랑이 이제 알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하면은 이제 그런 3D 게임을 하면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서 멀미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실제로 이제 구토까지 가게 되는 그런 굉장히 좀 약해요. 그날도 이제 관동대 호랑이랑 배틀그라운드를 해봤어요. 남들 다 한다 그래. 그때 한창 이제 배틀그라운드 유행할 때거든요. 남들 다 하는 배틀그라운드 나도 한번 해보자. 게임은 안 하지만 나도 한번 애들이랑 말 좀 섞어보자 라는 마음에 한번 해봤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제 딱 하는데 이제 죽었어요. 한 번 하고 죽고 또 한 번 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 캐릭터가 죽었는데 갑자기 이제 슬슬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럽다. 멀미라는 거는 감각의 세 개가 이제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각. 우리가 사물이 지나가는 그런 시각적 정보를 얻는 게 뇌로가죠. 그 다음에 귀. 귀 쪽에 있는 균형 감각이나 뭐 회전 감각 이런 게 혀가 움직이게 되면 이게 뒤로 쏠리거나 이러면서 감각이 뇌로 가요. 마지막 프로프리셉션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은 지금 왼쪽 손목이 올라가 있다 이거를 알죠. 이걸 이제 고유 감각이라고 해요. 이 세 개가 모두 일치하면은 보통 이제 뇌에서 세 개 모두 일치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멀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정보가 부조화가 일어나면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차에서 책을 보면은 이제 이 귀 감각은 움직인다 를 표현하고 있는데 책은 눈에서 보고 있는 이 감각은 정적이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귀가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멀미가 되는 거거든요. 배틀그라운드 그런 거죠. 지금 화면 안에 나는 이미 특전사야. 유디티야. 인성 문제 있지 않은 하나의 유디티. 무쌉! 무쌉! 가짜 의대생 특별 과정! 가짜 의대생 특별 과정. 또 이제 그런 굉장히 상남자였죠. 뚝배기도 안 끼고 헤드샷 쳐맞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현실에 저는 뭐예요? 찐따죠? PC방에 앉아서 게임 한 판 하고 어지러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찐따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감각의 부조화 때문에 멀미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약한 게 아니라 제 감각이 너무 제 뇌가 너무 유도리가 있지 않은 거지. 한마디로 제 뇌가 되게 원리원칙적이다 라고 표현하죠. 철두철미한 이 원리원칙적인 뇌 때문에 토를 할 것 같아서 화장실로 들어갔죠. 근데 나는 그 층에 그 시간대에 초등학생이 있는지 몰랐어요. 학원이 끝난지 몰랐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딱 하나가 있더라고 변기가. 그래서 들어가서 문 닫고 토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서 있었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 두 명이 툭툭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제 이걸 확인해 보더라고요. 툭툭툭 열어보더라고요. 사람 있는 거 알았나 봐. 보통 여러분 그 저 때는 학원 사람들 잘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1초 뒤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밖에 애들이 똥 싼다. 똥 냄새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똥 싸게래요 이러는 거예요. 난 처음에 듣고 귀를 의심해서 다시 한번 인지 부조화가 왔어. 이번에는 아까 멀미와 같은 그런 감각의 부조화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이랑 귀의 감각이랑 정보랑 혼동이 왔죠. 그러면서 혹시 나를 놀리는 건가? 오히려 좋아. 전 좀 맞아야 해요. 이런 게 아니고 좀 짜증났어요. 왜냐면은 일단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항상 배가 아프지만 머리 아픈 척을 했던 그런 PTSD가 오고 그냥 좀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갔어요. 나와가지고 근데 애들이 요새 애들 영악하더라. 옛날 나는 어른 무서웠거든. 나 땐 말이야 어른 무서웠어. 애들이 영악하더라고. 바로 소변기가 서 있는 거예요. 나갔더니 딱 서 있더라고 소변기. 그러면서 야 안 쌌거든? 똥 안 쌌거든? 토했거든? 이랬어요. 애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제가 진 거잖아요. 대꾸를 하면 혼낼 텐데 대꾸를 안 하니까 제가 진 거잖아요. 가만히 보다가 제가 이렇게 차마 제가 거기다 대고 얘들아 멀미라는 건 말이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감각의 혼동 때문에 난 거거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다가 안 쌌다 하고 나갔어요. 근데 문 닫자마자 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더 더러워 냄새나 이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고 문 열고 들어가서 혼내면은 그건 진짜 제가 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PC방 가기에도 제가 진 거예요. 이미 난 졌어. 이미 이제 헤드샷으로 맞아서 나의 배그 캐릭터도 무사하트 특별과정이 아니라 무사하트 의뢰과정에서 죽었고, 그 당시 내 이제 본과 4학년이었던 저도 초딩한테 죽어버린 거죠. 내 인격이 살해당했어요. 혹시 제 거를 볼지 모르겠는데 그 인천 청라에 한 PC방과 같이 있는 학원에서, 영어학원에서 똥싸기라고 놀린 그런 전적이 있는 앙금덩이가 있다면 앞으로 그러지 말아주세요. 환자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저 덕분에 멀미가 왜 하는지 알게 됐죠? 이런 소소한 썰, 이런 이제 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의학 지식이 늘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형, 그러면은 이거 다 뻥 아니야? 뻥이면 내가 이렇게 창피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잠 디드시고, 그 화장실에서 앉아있는 사람 놀리지 마세요. 알았죠? 초딩들 부탁해! 안녕.